마셔? 어떻게든 밑줄 그으면 뇌로 들어온 줄 알아. 이게 애들이 유인물 정리를 안 해. 보물지도야? 와, 이게 뭐야? 야, 이거. 응? 거의 미미도 떡상 컨텐츠잖아. 근데 훈수 잘근잘근 야무지게 썰어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훈수를 좀 해보고 있죠. 인정? 그래서 오늘 해볼 훈수는 백팩 훈수인데 제가 기대한 건 좀 어몽길. 학교 가는데 약간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다는 마인드, 12년 공부할 걸 들고 다닌다는 마인드인 친구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어떤 좀 무지성 이제 좀 책가방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고2. 자, 시작부터 저 멀리 이제 샤프하고 샤프심 두 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약간 좀 때가 꼈잖아. 이게 왜 때가 꼈냐면 슈가 니가 샤프심하고 샤프를 필통에 앉혀놓고 이제 같이 책가방에서 굴리는데 때가 안 낄 수가 있겠냐. 인정? 기아 찍먹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 챙기면 준비한단 마인드인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아법하고 기아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참 귀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리수 판독기와 허수 재판관까지 지금 등장을 한 이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금 거의 이제 법원급이거든요. 대법원급으로 많아졌어요. 거의 탄핵 심판급이라서 여러분 좀 검증이 좀 빡세졌습니다. 기준이 올라갔어요. 윤사경제 현역 10허수 책가방. 자, EBS 넣어주면서 코로나. 이거 가정통신문 레전드네. 저게 이제 학교마다 계속 줘. 코로나 관련 유인물은 인정이지. 그리고 이지영이셔? 고등학교에서 소논문도 폐지된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자유론을 들고 다닌다. 솔직히 여러분들 독서 세특 하나 더 넣으려는 감성. 고2까지 독서가 들어가잖아. 아, 인정.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린 다음에 이거 우산을 털고 넣어야 되는데 학교 이제 지각이야. 그럼 급해가지고 빨리 턴단 말이야. 그럼 물이 다 묻어있는 상태. 우산을 갖다가 책가방에 넣어야 되는 그 슬픔. 충전기 너무 많은데? 110볼트 카라트네. 아울룩 같은 거 이제 그런데 매장 가면은 기본적으로 5층이나 6층으로 에스컬레이터 딱 틀고 올라가면 전면에 무조건 카라트 박혀있는 그 감성. 인정? 배가 많이 고팠어. 이거는 이건 노량진 감성인데? 수저를 씨 루피셔? 야, 수저를 야 몇 개를 쓰는 거야 이거. 자사고 1학년 좀 기대합니다. 잠깐만. 야, 미노이 공부법 있었어? 야, 미노이 공부법까지 나온다. 이거 쉽지 않다. 아니, 책은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래? 책가방 왜 이래, 얘들아? 처음부터 이거 너무 신호가 안 좋은데? 야, 디스커버리. 야, 잠깐만. 야, 디스커버리 옆에 이거 그물망 이거를 저기 필통으로 쓴다. 야, 화장품이야? 파우치? 허수재판관도? 유죄라고 해야 될지 무죄라고 해야 될지 눈이 띠용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재판관 형님도. 그치? 명학샘플. 이 정도면은 띠학샘 조교다. 개인 조교 해도 되거든. 근데 슈바 수강 현황. 와, 미쳤다. 허수 그 자체네. 그리고 미안한데 필통 이거 아직도 쓰셔? 야, 연필이 있으셔? 이거 필통 예전. 와, 이거 나때 필통인데. 이 정도면 당근마켓에 팔아도 무죄야. 와, 초등학교 5학년이래. 야, 초등학교 5학년 이 정도면 최소 외대부고 이 정도면 최소 하나고. 인정? 5학년 오수꿈나무. 내가 학생들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진짜로 현명한 투자자. 미래의 워렌 버핏? 레전드 방송이네. 지금부터 코카콜라 10주 산단 말인데. 인정? 야, 지금부터 테슬라 가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주식장이 하락장인데 이거 가능하냐 애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존버하면 가능할지도. 모의고사 상위 1% 실수의 책가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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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데이 경과 씨. 야, 몸 잘 챙기네. 와, 에브리데이 경과 레전드네. 어, 자기 관리 좋다. 오, 잠깐만. 야, 이거 깜지 복습법 뭐야? 와, 단어 두 번 쓰고 외운다는 감성은 뭐냐? 두 번 쓰면 내 저장돼? 야, 두 번 영어 단어 무조건 넣었어요. 다섯 번 이상 써야 돼, 저거 할 거면. 야, 이거는 어디, 야, 쓰레기통에서 꺼냈냐? 책이 왜 이렇게 낡았냐? 사회 교과서. 이 정도면 얘 내가 봤을 땐 상황 이런 걸로 한번 바꿔줘야 돼, 네임펜으로. 어, 텀블러는 세상 깨끗한 거 봐봐. 텀블러를 관리할 시간에 슈바 네 교재를 좀 관리를 좀 해라. 와, 살균 소독 티슈가 있으면 좀 닦아라 좀. 아씨. 소독 티슈에다 손 소독대 들고 다니잖아? 질병관리청도 기립박수를 쳐. 손 소독제 두꺼워. 진짜. 색연필! 이거 빨간 펜이잖아. 채점은 오지게 했네. 인정? 고3.
야, 드디어 나왔다. 와, 이거 진짜 허리 뽀개진다, 얘들아. 이 정도면 산악을 하는 게 낫다니까? 허리 디스크를 왜 10대부터 안고 가는데. 행군이죠. 중3 학생회장. 와, 진짜. 쉬는 시간에 무조건 앞머리 말려있는 얘 이거 있잖아. 여학생 뒤쪽에 두 명 앉아있는. 거울 앞에는 무조건 앞머리충들이 이거 자리 잡는데. 인정? 얘네들. 중1 머쉬베노? 와, 진짜 무소유 지렸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씨. 여배개미? 와, 머쉬베노 공부법? 놀아라,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과자 같은 거 넣고, 핸드폰 넣고 다녀, 그냥. 아유, 씨. 복소수 지렸다. 아이비 학교, 오. 일단 교재 필기 좀 볼게요. 내가 봤을 때 밑줄 긋는 게 좀 애매하거든? 충돌? 충돌이 문제가 나온다고? 숙감하셔? 어떻게든 밑줄 긋으면 뇌로 들어온 줄 알아. 숙감화 공부법. 와, 씨. 야, 이러다 글씨가 이제 안 보이셔. 이건 못 읽겠다, 이제. 레전드네, 이거, 진짜. 그리고, 씨. 쓸 거 없으니까, 레볼루션. 이러고 앉았어. 쓸 거 없으니까, 레볼루션. 와, 그리고 야. 이거 뭐냐, 무지성 별표? 와, 이거는 졸면서 별표를 했어. 별표를 졸면서 했어. 인정? 팩트다, 이거. 아이비 학교가 요즘 이제 거의 프랑스 바칼로레아 감성인데 요즘 수능하고는 좀 안 맞아서 진짜 수시로 쉬고 봐야 돼요, 아이비 학교는. 와, 이게 애들이 유인물 정리를 안 해. 그러니까 좀 A4 파일 좀 여러 개 사놔. 이거 다 찢어진다니까? 보물지도야? 야, 신대륙 발견하러 가? 시험 범위가 어디냐, 이거? 나는 콜럼버스 공부법까지 진짜 나올 줄 몰랐어. 헬리니 책가방? 여행용 칫솔? 그러니까 이게 국룰이야, 얘들아. 근데 왜 칫솔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닦아? 왜 칫솔 세트에 칫솔이 없어? 뭘 사신 거야? 설마 이걸로 운동한단 마인드? 잠깐만. 이러고 찍은 다음에 5초 뒤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오지게 참아한다, 진짜. 인정? 지구과학을 사랑하는 고... 야, 책가방이 되게 쫀쫀하다, 얘들아. 야, 이거 재질 해녀야, 해녀? 해녀? 해녀식 공부법이 있었어? 야, 이거 참... 야, 이거... 나 미안, 나 중간 담배인 줄 알았다. 야, 미안하다. 씨, 깜짝이야. 담배로 봤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얘들아. 아니, 물통 크기하고 도장 크기가 같아? 아니, 용비 불펜은 왜 있냐, 이거? 아니, 씨... 저의 가방입니다. 노스페이스 갓. 이문열의 삼국지? 허구의 삶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자기 자신을 이미 허술하고 이거 하는 건가? 수능 논술 한 달 남은 재수생. 넘어가겠습니다. 가방. 자기 옷 주머니에 넣는 거야? 와, 이거 곤무절 공부법에 이어서. 와, 씨. 옷가방 지렸다, 옷가방. 와, 옷주머니, 씨. 레전드네. 야, 이거 뭐야, 뭐야. 학교에 고양이 키워? 학교 고양이값 밥까지 챙겨? 와, 진짜 레전드네. 성적 통지표 꼬깃꼬깃 접은 거야. 아, 이거 엄마한테 안 들. 야, 이것 봐라. 이건 아니지. 현실을 직시하렴. 와, 이거 레전드네. 딱 걸렸죠. 고양이 챙길 때가 아니야, 임마. 택시 마렵다. 뭐지? 어몽길인데. 딸은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는데 엄마 아빠는 데려오지도 않고 서럽다. 택시비 보내줄게, 오빠가. 보내주삼. 졸려. 졸라 피곤. 근데 아버님은 저기 취미가 저기 약간 운전이셔? 저기 그러니까 사막을 달리고 계시네, 아버님이? 매드맥스셔, 아버님? 지렸다. 개수생? 야, 재수생이어서 개수생이란 표현 처음 들어보는데? 야, 근데 고양이가 깜짝이야. 나 무슨 필통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어우, 공부는? 어우, 공부는? 뭐야? 아니, 그럼 그냥 개 키워서 수의대라도 목표로 해봐 좀. 응애, 나 아기 중2 딸이. 아유, 중학생 잼민이 친구 맞네요. 뭐야? 어떻게 잼민이가 천문학 및 전체물리야? 나보다 공부를 잘하네. 야, 뭐냐, 이거? 와, 슈바 벌써 화투? KMO네. 아, 얘 영재고 준비하는데? 이거는 씨, 넘사다. 와, 서울과학고등학교 공부 미쳤네. 와, 서울과학고등학교 지원하는 내 T사 줬어. 와. 야, 근데 진짜 개실수다. 현역 정시파이터. 나는 그 대성마이맥. 대성패스 있고. 뭐라고? 오카 모토카? 왜? 잠깐. 메이드 인 재팬? 뭐라고? 제목이라고? 아, 나 진짜 나가. 책가방 운수하는데 콘돔 운수가 왜 하냐? 아이씨. 중간 시험 끝난 고1. 야, 애들 다 시험 끝날 때.
OBS가 실제로 있었어? 충격적인데? 레스큐. 이거는 표절이죠. 나왔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와씨. 와, 흔한 남매님하고 왔다 콜라보 했어. 와, 나 저런 거 하고 싶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 오감자 어때, 오감자. 얘들아. 구독자 50만 찍어 오감자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기 것도 아버님이나 좀 근무하신 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고2 여고생 책가방. 오, 깜짝이야.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야, 뭐 실제 찍샷까지? 와, 이거 여고 현실판 개지르네 이거. 야, 유튜브값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와, 이거 캥거루 공법 지렸다. 방금 막 체육 끝난 남고생 가방. 정신없이 갈아입잖아. 와, 진짜 체육 끝나고 그 다음 교시가 여러분들 급식이다? 야, 정신없이 무지성으로 처박잖아. 옷 갈아입을 때 그냥 무지성이지.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만큼 이틀에 밥이에요? 뭐야, 이거 뭔 마이크? Can you feel my soul? 뭐야, 이거 마이크 같은데? 파비가 레전드네. 어! 마지막입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와, 이게 뭐야. 아, 마지막 어몽게. 야, 이거 야, 이거 오른쪽 끝에 봐봐. 와, 어몽게 레전드다.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가방 훈수 맞춰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책가방에 정말 필요한 템들만 좀 야무지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훈수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